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왜곡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조장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둘을 통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신성한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의 감정을 주님의 말씀 아래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의 쾌락을 쫓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며 유일한 만족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모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죄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부부로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희생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주며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제가 부부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은 주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언약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깊은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동성애를 정상인 것처럼 속이려 하지만 주님은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동성애를 욕정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고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른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의 욕망과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겠습니다. 이 시대가 동성애의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멀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윤리를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전 성관계와 불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사랑으로 미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자들을 혐오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과 윤리의 혼란 속에서도 저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압력과 유혹 앞에서 굳건히 서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학교와 사회에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추구하는 법은 겉으로는 모든 사람의 평등과 정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며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법임을 압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성경의 가치관을 허무는 모든 법을 막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교회가 이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잘못된 성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성적인 죄에 무너진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 성적인 유혹과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막아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